성경에 보면 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즉 사단에게 속아서 아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속았다가 다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절대로 그 사랑을 변하지 않고 결국 우리를 뭐요 구원하셨구나라는 하나님이 벌은 전혀 주시지 않고 결국 구원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은 역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 아담과 이브 사이에 자녀들이 많이 탄생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탄생한 아들이 가인이라고 합니다. 가인. 그 다음에 이제 탄생한 사람이 아들이 아벨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줄줄이 많은 아들과 딸들을 낳습니다. 자, 그런데 그맨 첫째로 태어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싫어. 나는 하나님 떠날 거야. 이렇게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란 뭐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됩니까?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을 잠시 떠났습니다. 그 아담과 이브가 나는 하나님 싫어 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오해했던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오해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하는 순간 그들은 생명을 잠시 떠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에 확 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로병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그 가인의 부모, 아빠, 엄마인 아담과 이브는 가인에게 참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쳤지만 가인의 마음에는 그게 옳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자꾸 죄 지어도 자꾸 용서하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옛날에 누가 했던 생각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천사장 루스벨 사단이 했던 생각을 고스란히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가인이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 할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네, 사단이 그 생각을 가인의 마음에 넣어줘서 그래요. 자, 어쩌냐게 우리가 상상이라는 것, 나쁜 상상이라는 것은 내가 상상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넣어준 거라고요? 아, 사단이 넣어준 겁니다. 자, 성경이 뭐,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간의 생각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나 악령이 우리에게 그 영들이
정신님이나 잡신들이나가 넣어주는 뭐예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십시다. 가롯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고 팔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다? 잘 보세요. 누가? 마귀가. 네. 사단이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예수를 배반하는 생각, 예수를 파는 생각이란 무슨 생각입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틀렸다고 생각하고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받아들이는 그 생각이 바로 예수를 배반하고 파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그렇게 생각한 것도 결국은 누가 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조건적인 신분이라는 생각을 넣어줬게 사단이 넣어준 겁니다. 가인이 그런 생각을 사단으로부터 받아들이기로 선택을 해서 그렇게 생각한 결과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결과가 그게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 제사 또는 예배하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가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자, 그건 조금 이따가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고 가인과는 정반대로 아벨은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 부모 아담과 이브가 가르쳐 주는 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방법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방법이 뭐예요? 달라져 버렸습니다. 다 같이 교회는 가지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이 달라졌다. 자, 가인처럼 하나님은 조건적이신 분이라고 믿게 되면 사단이 넣어준 생각대로 믿게 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까?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것을 뭐요? 요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많이 갖다 바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주고 괜찮은 놈이라고 인정 주시는 분이다 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자, 그게 성경에 어떤 형식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냐면, 자, 세월이 지난 후에 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900살 이상을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몇백 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이 세월이 지나간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당시에 가인과 아벨 두 사람밖에 뭐예요? 없었다고 착각합니다. 그 당시는 900년씩을 살았으니까 뭐 자식 낳고 하는 거는 다 뭐예요? 20대, 30대에서 다 해요. 그래가지고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이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여기 이제 땅의 소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에서 땅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은 흙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흙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뭐를 불어넣었다? 생기, 그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인간은 살았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흙이라는 의미요. 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를 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흙은 어떤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까? 사망, 죽음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이 없는 것의 대표가 뭐예요? 흙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어제 돌로 치라는 모세율법에 그 돌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돌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과 같이 성경에 나온 이런 땅이라든가 이런 모든 단어는 성경적인 뜻을 알고 봐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자, 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를. 그래서 아벨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갖다 바치고 이런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벨 차원에서는 하나님께 양고기를 갖다 바치는 차원이 아닙니다. 아벨 차원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바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뭐요? 바친 거야. 그런 하나님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와는 정반대로 가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땅을 파서 지은 농산물을 하나님께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갖다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고 받아주신. 정반대로 생각했다. 자, 가인의 생각과 아벨의 생각이 정반대 맞죠? 그렇죠? 자, 그러므로 누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가? 아벨의 생각. 그런데 가인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뭐예요? 일치하는 생각이라고 자기 혼자서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 각자가
같은 교회에 댕기면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뭐예요? 다르다 이 말입니다. 네. 이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창세기 4장입니다. 이게 이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자손으로서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딱 대조를 시켜서 등장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이 세상에 이런 두 부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요즘 한국에 큰 서울의 대형 교회를 가면, 여러분, 건축 헌금도 어떻게 해요? 경쟁적으로 합니다. 어느 장로가 3억을 냈다면 나는 5억을 낼 것이다. 그러면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게 돼요? 5억을 낸 사람이 더 믿음 좋다는 평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도 은근히 그런 식으로 뭐예요? 설교를 하니까. 이래서 교회들이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믿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정말 나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 가인도 장로가 됐고 교회에서 막 가인이 뭐 그 당시에 다 900살 이상을 살았으니까 가인이 뭐 한 800살이 되고 아벨도 뭐예요? 가인은 820살 정도 되고 아벨은 805살 정도 됐다. 그러면 같은 교회에 나가서 다 연장자들이니까 장로님들이겠죠. 그러면 두 장로, 가장로와 아장로가 그 장로들이면은 평신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가장로반이 있고 아장로반이 있어. 근데 이제 가장로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습니까?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뭐예요? 가능하면 더 많이 갖다 바쳐야 되고 봉사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요즘 잘 알고 있는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장로님은 어떻게 가르쳐?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원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죄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어린 양을 창세전에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아무것도 갖다 바친 거 없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가장로 반에 있는 가장로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별로 기쁨이 뭐예요? 있을까 없을까?
별로 기쁘지 않아. 아, 나 구원받기 힘드네. 열심히 갖다 바쳐야 되겠네. 그런데 아장로 반에서 성경을 아벨 장로로부터 받은 사람들은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뭐요? 있구나. 이 하나님 얼마나 대박 하나님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 열심히 살겠다. 분위기가 같아야 달라.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그러면 분위기 나쁜 쪽에서 열 받아 안 받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로반 교인하고 아장로반 교인이 말다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래도 이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래. 그러니까 그 문제가 결국 누구와 누구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의 문제가 결국은 가장노와 뭐예요? 아장노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형 가인이 동생 아장노를 불렀어. 야, 우리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하자. 가장로가 볼 때 아장로의 가르침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아장로가 볼 때는 가장로의 가르침이 뭐예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신앙.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창세기. 자, 여기 보면 가인과 하나님이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왜 연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가인이 드리는 재물은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가인은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가인이 드리는 제물을 받을 수가 뭐예요?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 받을 수가 없었을까요? 가인이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으로서 볼 때 자기가 받을 성질의 재물이 뭐예요? 아니잖아요. 누가 받아야 돼? 사단이 받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인이 열받았어. 아시겠죠? 그래서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쩜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쩜이냐. 자, 이제 하나님이 자기가 가인의 재물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말하고 지금 가인에게 네가 지금 누구에게 속아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까? 사단에게 속아 있다는 말을 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네가 이제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고개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뭐요? 엎드리느니라.
자, 성경에서 선과 악의 구분은 뭐겠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선이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무엇을 의라고 그러겠습니까? 의는 옳은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무엇을 옳다고 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말을 옳다고 하고,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라고 가인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옳은 생각이 아니고 그거는 틀린 생각. 다시 말하면 불의한 생각이다. 그래서 의로운 옳은 생각은 선한 생각이고 불의한 틀린 생각은 뭐예요?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성경은 의와 불의, 선과 악을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무리 도덕적으로 오라도 그 도덕적으로 착한 이유가 내가 도덕적으로 착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주위 사람들은 야, 이상구 박사 참 착해. 그래 사치마는 하나님이 볼 때는 이상구 박사는 무엇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있고 악을 행하고 있어. 도덕적으로는 참 착해.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과 도덕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 성경이 도덕적으로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만든다. 만드는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틀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 보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는 말은 너는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악은 뭐예요? 네가 내한테 많이 갖다 바치는데 도덕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의 도덕으로 볼 때는 그거는 뭐예요? 선한 행위지만은 내가 볼 때는 그거는 뭐예요? 나를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건 악한 것이다. 왜 악해요?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가인을 그 악이, 그 조건적 사랑이 죽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의 선과 악의 경계선은 뭐예요? 생명이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으로 오해하고 사망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선과 악을 결정하고 의와 불의를 결정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뭐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의도입니까? 너는 나를 뭐요? 오해하고 있다. 너는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은 너는 뭐요? 사실은 악을 행하고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도 있다. 그런. 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는다. 이 말도 참 재밌는 말인데. 그러니까 선을 행치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으로 네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자꾸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그런 오해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그 죄가 문에 엎드린다 하는 말은 우리가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갈 때도 문을 통과해서 나가고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도 문을 통해서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에 엎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죄가 너를 어떻게 하려고? 결국은 넘어뜨리려고 그 문에 숨어서 기다린다. 그래서 네가 문을 지나갈 때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의 생각을, 하나님에 대한 너의 생각을 지금 고쳐야 된다. 네 생각이 지금 옳은 생각이 뭐예요? 아니다. 라고 지금 가인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죄에 빠진, 조건적 사랑에 빠진 가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을 하나 배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가인 같은 틀린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보호하고 구원하려고 뭐요? 애를 쓰고 계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가인이 아무런 회개한 것이 뭐예요? 있어 없어? 없을지라도. 그런데 이런 정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아, 과연 그렇게 돼 있구나. 하나님이 이 가인, 지금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가고 있고 그런 가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가인이 앞으로 그 문에 숨어서 기다리는 사단에게 걸려서 넘어져서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미리부터 가인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뭐예요? 호소하고 있다. 이 말을 들은 가인은 그 성령의 호소, 하나님의 호소를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끝끝내 자기 생각이 뭐요? 옳다고 생각하는 가인입니다. 자,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린다. 즉 사단이 문에 엎드린다. 그 사단이 원하는 것은 뭐냐? 너를 뭐요? 넘어지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사단이 너에게 가지고 있는 너에 대한 뭐예요? 소원이다. 아, 저는 가끔씩 여기 와서 뉴스타트 센터에 와서 정말 풀지 못하던 문제를 풀고 내가 이때까지 가졌던 이 마음속의 고민, 누구누구에 대한 분노와 증오, 그리고 그 결과로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 뉴스타트 센터에 와서 병원에서는 약으로는 이거를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데 여기 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 무조건적인 사랑이 생명이며 그걸로만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믿고 들었더니 모든 문제가 풀렸어. 예. 네. 그래서 그동안 1년, 2년을 고생하던 그런 문제가 증세가 다 없어지고 누구누구에 대한 믿음과 미움, 증오와 분노도 다 해결되고 앞으로는 용서하고 정말 사랑을 줘야 되겠다라는 그 생명을,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휙가닥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귀한 그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선을 어떻게 해요? 휙 던져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주로 그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휙 던져버렸다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요? 요법으로 빠집니다. 요법. 무슨 무슨 요법. 생명과는 전혀 상관. 그런 것을 볼 때 가끔씩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아, 아주 제 마음이 아파요. 참 답답. 자, 그래서 죄소는 너를 넘어뜨리는 데 있으니 너는 뭐예요? 죄를 다스려라. 그 내 생각, 그 사단이 넣어준 그 조건적인 사고방식을 바꾸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럴 때 이 가인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속삭임, 이게 다 하나님이 속삭이는 겁니다. 속삭임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자, 오늘은 내가 내 동생 가인과 내가 담판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은 누구 생각이 옳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 생각이 옳다. 내가 오늘은 동생 아벨을 만나가지고. 다, 가장로, 아장로는 다 다른 집에 삽니다, 이제. 같은 집에 살지 않아요. 다 가장로도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되어 있고, 아장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손자, 손녀들이 뭐예요? 굉장히 많아요. 가인, 아벨, 단 둘이만 지구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 아벨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야, 좀 만나자. 단둘이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저 들판으로 나가서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래,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서 토론하고 있을 때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그 아우 아벨을 뭐요? 돌로 쳐 죽였어요. 이단이다. 그것은 바로 사울이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인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자,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 근데 그 동생 아벨은 진짜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야. 사울이 스테판을 돌로 쳐 죽였을 때의 그 상황과 꼭 같은 상황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가인에 대한 생각이, 뭐, 마음이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아끼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아벨을 가인이 그냥 돌로 때려 죽어버렸어.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인에 대한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나무 새끼를 내가 가만 놔두지 않아야 되나. 자식을 그냥, 내가 절대로 가만둘 수, 뭐예요?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무조건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절대로 가만둘 수 없다. 내가 그 놈의 새끼를 죽이든지 벌을 주든지 해야 돼. 그것을 조건적 공의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는 공의가 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가인,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는 아벨을 죽여버린 그 가인, 그 악한 가인. 그동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호소를 했건만, 그 목소리도 성령의 음성도 거부해버리고, 뭐예요? 결국은 어디까지 갔어? 동생 아벨까지 죽여버린 그 가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별로 뭐 좋지 않으신 모양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인가? 그럼 박수 한 번은 나와야지. 여러분 이러니까 저는 지금 가인이 그런 놈일지라도 마침내 결국에는 동생을 때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벌 주실 생각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벌 주실 생각이 없고 어떻게 하실 생각만 있어? 구원하실 생각밖에 없어. 뭐 회개했어요? No. 무조건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싶다.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을 그냥 내팽개치시지를 않고 가인에게 말씀하시되, 예, 뭐라 그래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예, 네 아우 아벨이. 아벨이 안 보인다? 아벨 혹시 어디 있는지 아냐? 이 말은 사실상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그럼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게 맞습니까? 왜 가인 아벨을 죽였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시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십니다. 야, 아벨이 어디 있느냐? 왜 그래요, 그건? 왜 그래요? 예? 그건 뭐냐면 네가 왜 아벨을 죽였느냐? 라는 말은 우리들에게는 이 인간 세상에서는 그게 정확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네가 왜 아벨을 죽였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인에게 얘기했다면 하나님의 입장은 가인을 뭐하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죄하는 입장이에요. 너는 살인자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왜 정죄하지 않아요? 그 죄를 뭐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이미 뭐예요? 뒤집어 썼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가인 쪽에서 자수하는 게 좋아. 그렇죠? 아벨 안 보이신다고요? 하나님, 아벨을 제가 죽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뭐라 그럴 수 있어요? 그랬구나. 그러면 하나님, 제가 살인자가 됐습니다. 살인자라는 것은 죽어야 돼. 그렇죠? 뭐 맞아 죽어야 돼? 돌 맞아 죽어야 돼. 돌 맞아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으로 하여금 그런 새로운,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즉, 돌을 맞아 죽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가인 보고 왜 죽였어? 그렇지 않고. 동생 아벨이 어딨지? 그 가인을 용서하기 위하여, 돌로 쳐 죽이기 위하여. 야, 이런 멋있는 책이 성경이다. 자,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라, 내가 회개도 아직도 하지도 않았지만 나를 용서하시고 싶으신 분이구나 는 것을 느껴야 될 텐데, 가인은 성령이 주는 그런 사랑의 느낌을 또 거부했습니다. 또 거부하고 뭐라 그래요? 내가 모르겠는데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뭐 하나님도 이상하시네. 뭐 제가 뭐 동생을 맨날 따라다니면서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런 걸 뭐예요? 얌체처럼 시치미를 뭐예요? 딱 되는 거예요. 이런 대답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이거, 죄가 점점 더 뭐예요? 심각해져요. 하나님은 죄로부터 가인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가인은 더 깊은 죄로,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인아,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길래 너 아우가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를 하고 있느냐. 자, 가인이 죽인 동생 아벨의 목소리가 어디로부터 들렸다? 땅으로부터 들렸다. 아마 가인이 아벨 죽이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근데 그 아벨이 하나님께 들려준 소리를 하나님은 무슨 소리라고 불러요? 피소리라고. 피소리는 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소리다. 자, 그러면 아벨이 죽으면서 가인이 때린 돌로, 돌에 맞아 죽으면 하나님께 호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응? 하나님께 뭐라고 호소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나, 죽어가면서 기도하는 동생 아벨의 마음이나 같은 마음이겠죠. 그렇죠?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 그런 가인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깨우쳐서 구원해 주시라는 기도였겠죠. 그렇죠?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런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거를 알아야만 감동이 오잖아. 그냥 여러분 생각해.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새끼야.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이 성경 말씀 한 줄 한 줄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뚝뚝 흐르는 것을 느끼면 그게 여러분에게 생명이고 치유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네. 그게 잘 안 보이니까 문제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눈에도 그런 성경 한 절 한 절에서 풍기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볼 수 있게 느끼기 있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렸다. 땅이 입을 벌렸다. 라는 말은 땅은 사단을 죽음을 대표합니다. 상자. 사단이 입을 벌렸다는 것은 사단이 너에게 말했다. 입을 벌렸다는 것은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다. 즉 사단이 너에게 꼬셨다. 네 동생 아벨을 뭐요? 죽여라. 라는 그 말을 네가 받아들여가지고 결국 네가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인하여 그 땅 그 사단이 아벨의 피를 뭐요? 받았다. 하나님 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받았은 즉, 받았기 때문에, 자, 가니 아빠 여기서 잘 보세요. 아, 저 하롱이 아빠. 어저께, 저녁에 질문한 것, 대답한 것. 자꾸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성경 보면 자꾸 벌 줬다고 써놨다. 그 벌이라는 것이 뭐냐? 그런 질문은 자꾸 벌을 조건적 차원에서 벌이라는 생각이 딱 내 속에 뭐예요? 딱 박혀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자 사단이 그 입을 너를 설득시켰어 말입니다. 그래서 네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아우를 아벨을 죽이게 해서 사단이 그 아벨의 피를 받았은 적 네가 뭐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가인이 동생을 죽였으니까 누가 저주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결국 동생을 죽이도록 충동질한 것도 누구고? 땅 사단이고. 그 다음에 일단 사단의 하는 말을 듣고 욕을 받고 동생을 죽여서 살인죄를 범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사단은 이제는 가인에게 뭐예요? 고통을 준다. 가인에게 고통을 사단이 주면서 사단이 가인에게 하는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네가 네 동생
아벨을 죽였으니 하나님이 너를 가만 놔둘 리가 없다. 사단은 가인을 그렇게 속일 수 있습니다. 왜 속일 수 있어요? 가인이 믿는 하나님 자체가 그런 하나님이니까. 맞아, 안 맞아? 예.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인죄를 범하게 해놓고, 이제 너 같은 놈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는 뭐요? 없어. 넌 끝났어. 그럼 하나님이 너를 지금부터 절대로 가만두실 수가 없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야. 알겠어?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벌줄 거야. 이런 식으로 가인을 뭐예요? 사단이 속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네가 땅으로부터입니다. 결국 사단으로부터 저주를 뭐예요? 받으리니. 하나님이 저주를 주는 게 뭐예요? 아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네가 동생 죽였지. 이놈의 새끼. 혼 좀 놔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땅에서라고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거를 한번 확인합시다.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땅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땅으로부터입니다. 땅으로. 자, 그래서 최근에 번역한 이제 너는 뭐로부터? 땅으로부터. 아시겠죠? 예. 네. 자,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본래 영어 성경을 보면, cursed. 이건 저주를 받았다. 뭐로부터? 그렇죠? from. 뭐로부터입니다. 뭐로부터? 땅으로. 땅에서라는 번역은 아주 나쁜 번역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뭐를 가르쳐 준 거예요? 사단이 너로 하여금 너를 꼬셔가지고 충동질 해가지고 아벨을 죽이게 해놓고, 이제는 뭐예요? 사단이 너를 고통을 주고 괴롭힐 것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하라면 나 하나님이 너를 뭐요? 괴롭힌다고 거짓말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말씀. 그래서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땅을 경작하여도 이제부터는 내게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 자, 농사를 져도 농사가 안 될 것이고, 이 사단이 네 주위 사람들에게 저놈은 무슨 놈이다? 동생을 죽인 놈이다. 라고 도덕적인 뭐요? 이제 악명을 받게 해가지고 저런 새끼들은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또 도망가야 되고. 이래서 유랑자가 되는 저주를 누가 준 거야? 사단이. 가인이 여호와께 말하되 내 죄의 벌이 뭐요?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 가인이 이제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어. 그런데 이게 너무 고통이 심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 심하다. 그러면서 가인은 그 고통을 누가 줬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사단이 주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벌 줬다. 그러니까 가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조건적이신 분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그 함정에 빠져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내가 내 동생을 죽였다고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적, 내가 하나님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아주 어쭈 이러는지 지금 어쭈 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맨날 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뭐요? 쫓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도 못 드리게 생겼습니다. 탓을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탓을? 네, 내가 땅에서 비함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내가 우리 동생을 죽인 것은 누구를 위하여 죽인 것인데?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죽인 것인데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벌을 주십니까? 벌을 주냐 이거야.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이 하는 거짓말 때문에 가인이 받는 모든 그 고통을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뒤집어 뭐요? 쓰게 됐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뭐라? 왜 이렇게 밋밋하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 왜? 내가 너를 벌한 것이 뭐예요? 아니라. 근데 너는 왜 내가 너를 벌한 것처럼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를 하면. 아, 그렇지 않다. 영어 성경이 어떻게 됐어요? Not, 뭐요? Not so. 그게 아니래도. 그러면서 여기에, 여러분, 뭐가 붙어 있어요? 네, 느낌표. 느낌표가 붙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답답해서. 가인에게 부르짖었다. 가인아, 그게 아니래도. 이렇게 인간으로부터 오해받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지은 죄의 대가로 사단이 준 고통을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다고 오해를 받는 하나님의 그 애통한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낫소. 그래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만약 가인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뭐요? 7배나 받으리라고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또 성경 읽는 방법이 또 흐트러지기 시작해. 만약 누가 가인을 죽인다면 나는 그놈의 새끼한테 뭐요? 7배나 더 큰 벌을 주겠다는 말입니까? 자, 가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니까 가인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인을 죽이는 사람들은 벌을 7배나 더 받는답니다. 그 누가 주는 벌이라? 아직도 자신이 없으시구만. 참. 네.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 아니요. 다 죄인입니다.
가인 그 새끼가 동생 아벨을 죽였대. 나 그 새끼 가만둘 수 없어.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자기는 뭐예요? 의롭다는 사람이야. 자기 마음속에도 가인과 똑같은 뭐예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새끼, 가인 같은 그런 새끼는 내가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뭐를 증명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가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의로운 인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하는 아주 그냥 가인보다도 일곱 배나 더 나쁜 놈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사단에게 일곱 배나 더 속아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아, 그 사람 말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그 사람은 뭐예요? 불의를 보고 뭐예요? 참지 못하는 사람. 네. 성경에서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별로 안 좋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어떻게 하는 사람? 그거를 이해해 줍니다. 그거를 마음속에서. 그래서 나중에 시간을 충분히 두고 그 사람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사람이 불의를 보고도 그 불의한 자를 구원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는 불의를 보고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 그놈의 새끼. 그런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뭐예요? 아니고 더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생활 속에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걔가 그런 년이래? 그런 년은 그냥 가만둘 수가 없지. 뭐 이런 대화를 많이 해요,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대화. 그래도 우리가 이해해야지. 그럴 만한 뭐예요? 상황이 있겠지. 이런 사람이 의인이다. 그래서 일곱 배나 더 큰 벌을 받는 그런 불의를 보고 가만 있지 못하는 사람의 뭘 누가 벌 준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인에게는 표를 주사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뭐요? 명쾌하죠. 하나님은 가인을 죽지 않도록 보호한다. 왜 죽지 않도록 보호하게? 하여튼 살려놔야 가인도 어느 날에는 뭐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바라면서 가인을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 네. 이 창세기 4장은 위대한 얘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얘기. 네.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줬다는데 그 표는 뭘까요? 그 표는 뭐냐면 가인도 가인을 위해서도 내 아들 예수는 피를 흘리고 뭐요? 구원한 인간이다. 그 때문에 가인이 죽기 전에 나는 가인이 그것을 믿고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나는 가인을 아무도 가인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하지는 뭐예요? 않겠다.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